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096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꿈의 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12수 한박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12수 한박 시간인데 여러분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칠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96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꿈의 여수 7번 33번 13번 35번 27번 올렸고 현실의 삼수 30번 42번 16번 지난 첫 번째 방송 때 여러분 예비수가 확정이 안 돼서 8수 완박으로서 로또 복권을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해서. 근데 오늘은 예비수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숫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22번, 17번, 44, 24인데 17번 한 번 더 가자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안 울리면은 운성이 자자할까 싶어서 17번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17번 데려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22번 또 상당히 좋은 수라고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44번 올 것이 왔다 이래서 44번 또 상당히 떠오르는 수고 24도 정말 좋다 이래서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은 밀고 땡기기 부분은 히어로스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빨간 거를 앉지 않습니다. 또 밀고 땡기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달아내서 12수 완박 이래서 꿈의 호수 현실 삼수에서 제가 내려온 숫자는 7번, 33번, 13번, 42번 꿈의 호수에서 세수를 데려왔고 현실의 삼수에서는 42번 한수 데려왔습니다. 꿈의 호수는 7번, 33번, 13번으로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수는 1번, 11번, 10번, 19번은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번 회차에 1번 가장 강력하다. 8수, 7판에 있는 수를 고정관념을 깨고 이번 회차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께서 또 11번, 1번, 10번, 19번을 가자 꼭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반 지금 협박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이번 12수 한방에는 지난번보다도 색다르게 한번 이미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7번, 33번, 13번, 42번은 그냥 가고 1번, 11번, 10번, 19번 데려오고 예비수 선택한 여러분들께서 22번, 17번, 44번, 24번으로서 12수 조합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가 로또 복권을 여러분과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인생사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변화가 많이 있다입니다. 뭐 우유부단하게 무던하게 이래 가면은 상당히 세파에 시달려가 자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백신 면역성을 기른다 생각하면서 이런 칠판에 있는 작업도 한 번씩 틀을 한자리 싹 바꿔봐야지 여러분들께서 또 새로운 맛으로 또 시청을 많이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12수 완박에서는 기존 수 4수로 데려왔고 나머지 사수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자 민주국가에서 민주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성장하려면 그래서 8수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꿈의 수는 제가 3수는 못 버리고 2수는 탈락시켰지만은 현실의 3수에서 또 42번 좋은 수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한테 자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 뭐 96회차는 저도 빠져나갈 길을 갖다 한 게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이번 96회차에서는 정말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에 입성할 수 있도록 착한 요리사만 믿고 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선택해 준 번호 가지고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상당히 오늘은 12수 조합을 끝내고 3수는 반자동을 했습니다. 반자동까지 보너스로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96회차 착한 요리사 동행 제가 조합을 끝냈습니다. 1번, 7번, 10번, 13, 19, 33번 좋네요. 번호 상당히 7번 운이 너무 강합니다. 7번 럭키 7 7회 초라 생각하십시오. 7회 초에 야구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난다입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7번 한번 쪼아보십시다. 자, 두 번째.
다섯 개 13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13번, 17번 정말로 꼭 나온다고 봅니다. 다 보태면 30번 아닙니까? 그래서 30번은 안 나와도 13, 17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4244도 기대하면, 지난주에 당첨볼이 전부 다 여러분, 육수가 짝수고, 홀수는 29번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짝을 갖다가 너무 개념을 가지 마십시오. 홀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짝수가 다 왔는데, 아, 짝수 많다. 홀수 한두 수로 바꾸자. 이러면은, 그래 폭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는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홀수라도, 뭐, 홀수로서 다수 맞추면 3등 된다는 그런 개념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수동 두 게임, 반자동 세 게임입니다. 반자동도 16번, 10번, 19, 39, 40. 상당히 수동하고 비스무리하게 나왔네요. 38번이 톡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래 3837 하나 턱 나와 있네요.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2수 완박 번호 상당히 좋습니다. 감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 같네요. 김이 모락모락모락 나가지고 끓기 전에 원래 물도 끓이고 있으면 저도 밀면을 갖다가 소태에 밀면을 삶으려고 불을 세게 떼면은 바로 팍 안 끈다입니까 물이. 자, 뭐 기포도 생기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팍 물이 끓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번호가 너무 김이 모락모락 하면서 상당히 이번은 좋은 번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착한 요리사 TV를 동참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제가 팔수 한바 어지 방송 때 상당히 시청률이 엄청 5,000명 6,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착한 요리사 TV가 전국 방송이 아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목표를 자 저만큼 두고 뛰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눈앞에 있는 100m만 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0m 목표 달성 2000, 3000, 뭐 자, 또 마라톤 42.195 그런 코스를 풀 코스를 뛴다 생각하면서 그래 로또 복권을 해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제가 팔수 한바 자동 반자동 오늘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이 또 있고 쇼트를 제가 또 자동을 올리고 이래 했는데 그것도 또 빨리 지나간다고 잘 헷갈려 가지고 이래 하려면 올리지 마라. 번호를 봐야 쇼트는 응원을 잡아였기 때문에 15초 이상은 안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 쇼트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세 번째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1096회차 12수 한박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8수 한박 8수로서 10게임을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10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것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첫 번째 방송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목요일 날 총정리 방송할 때도 보실 수 있지만은 또 앞에 방송을 못 보고 성질 급한 분들은 요거 하나만 보고 와 앞에 기 뭐고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반자동 여러분 반자동도 보십시오. 반자동도 보시고 1096회입니다. 6회. 그리고 또 한 장 띄기 봅니다. 자 자동도 한번 보십시오. 자동도 한번 보시고 자동도 쇼트 처리했기 때문에 술을 보려고 하면 팍 빨리 지나가고 이래서 짜증이 좀 나셨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겁니다. 오늘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1096회차 착한 요리사 농행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본점으로 입성하는 방송 착한 요리사 TV를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리 있게 여러분 잘 들으시도록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방송의 초보이기 때문에 서툰 점이 있고 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너른 마음으로서 형님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밀고 땡기기 방송 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입니다.